가을입니다. 그리고 긴 연휴가 시작됐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30분 몰아보기. 이번 영상은 지난 커스코 영상 중 중요한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을 몰아서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하루하루 다르게 오르거든요. 지난 영상이다 보니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일산의 커스코는 평소에도 언제나 줄을 서야 합니다. 일상의 먹거리를 사기도 하지만 이런 명품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 힐링이 되거든요. 840구만. 이거 더 비싸네. 밑에.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이런 상품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많이 사놨고 우리가 명품을 내다 팔 나이지 뭐 사드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한쪽 가슴이 이렇게 시려오는 거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여러분들께 재미난 상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인데요. 버버리 물병 홀더라고 하는데 물병을 들고 다니라고 만든 명품 백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이 상품을 살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할까요? 여자분들은 다 산다고 할 거고요. 남자분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저는 돈이 많으면 살 겁니다. 뻥치시네. 너 누구야? 샐러드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개놈 새끼도 밖에 외출하면 샐러드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런 걸 전문용어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다 못해 풀에 온몸을 던집니다. 밀키야, 공원 아저씨들한테 혼나. 네가 풀 다 죽이면 어떡해. 지금 샐러드 만드는 중이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내 몸에서 풀 냄새난다. 야매주부. 바지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지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지락 칼국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맞습니다. 바지락 하면 봉골레죠. 우리 집 봉골레 만드는 법 보여드릴까요? 봉골레야말로 세상 단순한 파스타인데 우리 집 딱 한 가지 다릅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바지락 모두 다 넣습니다. 봉골레에는 바지락이 왕창 들어가야 제맛이죠. 바지락 칼국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야매주부. 꾸덕꾸덕꾸덕꾸덕. 또 겨울철에 걸려들기 쉬운 제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탕? 쿠키통처럼 생겼는데 잉글리시 티라고 써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영국 차라는데요. 티에는 관심이 없고 저 깡통이 탐이 납니다. 이 깡통도 탐이 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빵이 들어있습니다. 12월에만 먹는 빵이라는데요. 와, 미국 거지들은 좋겠어. 저렇게 이쁜 깡통으로 동양제를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미국 가서 외화벌이 좀 해봐. 세고 세고 들어간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도병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도병짜리 선물용. 남편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자고 하면 죽은 시체처럼 있다가 커스코에 가자 그러면 작두타는 무당처럼 뛰쳐나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명품 옷이나 가방은 100만원이 넘어도 이해하지만 술을 못 먹는 저로서는 이런 술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79만 9천원. 거의 180만원짜리. 누군가 구매하니까 이 상품도 여기 있는 거겠죠? 가만. 1972년생 40살 이상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난 못 먹겠네.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거잖아. 에이, 그럼 패스. 어이구, 맥주가 이렇게 이뻐. 커스코에는 양지뿐만 아니라 전세계 맥주가 다 들어와 있는데 연말에만 들어오는 맥주가 있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왠지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냉장고가 품이 있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집 냉장고를 뒤져보면 못생긴 맥주만 있습니다. 곰표, 말표, 불닭 맥주는 뭐야? 옛날에 닭표 간장도 있었고 소머리표, 마가린도 있었는데 이런 맥주도 곧 나오려나? 이거를 별로 먹어보고 싶지 않아. 근데 불닭 맥주는 먹어보고 싶네. 저 맥주 매운가요? 이번엔 치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싼 회비를 내면서 코스트코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치즈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니네 먹어봤니? 아 이거 옛날에 이거, 먹어봤는데 어 비싸기는 한데 맛있어. 맛있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안 끊어져서 살찔 것 같아가지고 끊었어 나는. 이거 먹어봤어? 어 이거 오래전에 먹어봤지. 카나다 이민 가자마자 이걸 제일 먼저 먹어봤어. 어때요? 그냥 뭐 막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치즈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치즈? 나 치즈 한번 먹어보고 싶어를 되게. 왜냐면 많이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거 한 개씩 이렇게 까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맛도 막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괜찮아. 그냥 약간 짭짤해.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치즈를 안주로 놓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맨날 빵에 넣어 먹거나 출출할 때 하나씩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정도? 저는 치즈 매니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치즈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치즈 코너에 가장 많이 있는 상품 역시 하바티 치즈입니다. 진열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샌드위치 가운데에다가 하나 척 올려놓고 먹는 그 느낌. 체다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맛이 부드럽고 모짜렐라보다는 풍미가 엄청 더 있는 치즈입니다. 언뜻 보면 모짜렐라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치즈는 아니고요. 살짝 쫄깃하고 살짝 짭짤하고 이렇게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아주 고급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사랑하는 치즈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캡처하시죠. 하바티 치즈. 또 치즈에 뿌린 게 뭐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크루아상에다가 치즈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끼한 맛을 잡아주니까 칼칼해서 크루아상을 먹는데 아마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뿌린 게 뭐예요? 사실 야매주부를 쭉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인도식 고춧가루. 지난번에는 트레이더스 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코스트코가 더 크고 더 쌉니다. 서양 음식이든 한국 음식이든 매콤함을 제공하고요. 느끼함을 잡아주는 마법 같은 고춧가루입니다. 이것도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까발지 보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네. 이번에는 군것질용 치즈를 소개드립니다. 파발티 보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나왔었거든. 근데 이건 근데 약간 작게 나와서 심심할 때 간식용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하바티 치즈를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고다치즈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고다치즈는 치즈 정통의 맛. 고다치즈는 원래 영국 치즈인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즈를 군것질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군것질로 먹는 치즈는 먹기 전에 상온에 내려놔야 합니다. 찬기가 가시고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어야 진짜 치즈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즈는 치즈향이 강한 고다의 맛과 하바티의 맛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치즈를 첫 입문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잡숴보시죠. 추천합니다. 어릴 때 톰과 제리를 보면 제리가 먹는 치즈 많이 보셨죠? 정말 생쥐는 치즈를 좋아할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생쥐는 잡식성이라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우리 집 개놈새끼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놈도 잡식성이거든요. 나는 잡식성이 아닌데 뻥치시네. 그래 난 잡것이야. 정말 맛있고 소중한 치즈, 치즈계의 끝판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armigiano Reggiano. Parmigiano Reggiano. Parmiga Reggiano.
한국에서는 보통 피자에 뿌려먹는 치즈라고 해서 파마산 치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통에 들어있는 파마산 치즈는 천연치즈가 아닙니다. 가공치즈 있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흉내낸 가짜치즈인 셈입니다. 너무 커. 이 치즈가 정말 맛은 있는데 너무 크다고요? 이거 정말 엄청 작게 잘라놓은 치즈이거든요. 이 치즈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많이 보셨죠? 이거를 지금 사달았는데 지금 1년째 먹고 있어. 코스트코가 이걸 조각 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샐러드나 파스타, 피자에 뿌려 먹으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그냥 작게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에는 이렇게 소분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분할 때는 상온에 잠깐 두었다가 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가끔 꺼내드실 치즈는 더 작게 잘라서 라겐라 통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캡처하시죠. 이번에는 트레이더스에서 생대패 삼겹살을 사왔는데요. 대패 삼겹살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그냥 대파에 삼겹살을 둘둘 맙니다. 뭐 특별한 양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엔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왠지 파무침을 떠올리죠. 고기를 먹는데 파무침 맛있는 집을 따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파무침 만드는 법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 양파, 깻잎, 상추가 필요하고요. 샘표간장, 양조간장 그런 거 아니고요. 국간장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이 간장을 조선간장이라고 했는데 왜 조선간장이라고 했을까요? 달짝지근한 맛을 얻으려면 설탕을 넣어야 하고요. 설탕하면 또 백종원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 그리고 고춧가루 듬뿍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겨우 파무침 하면서 음악은 왜 이렇게 감미로운 거야? 고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고기 판매도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팔고 있고요. 트레이더스는 캐나다산으로 팝니다. 차돌박이도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차돌박이가 미국산이고요. 트레이더스는 호주산입니다. 이 두 회사는 최대한 같은 상품을 피하는 것이죠. 가격 비교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맛은 어떤 쪽이 나을까요? 치즈와 달리 이건 구분이 가능합니다. 삼겹살은 역시 미국산이 훨 낫고요. 차돌박이는 양쪽이 비슷합니다. 트레이더스 호주산이 맛있더라고요. 야매주부. 말 나온 김에 호주산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개놈스키인데요. 이놈도 호주산입니다. 원래 호주에 살았다면 종일 밖에서 소몰이를 하는 소몰이 개였거든요. 주인 잘 만나서 아주 팔자가 늘어진 놈입니다. 내가?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먹을 거 밝히고 내가? 가끔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저의 다리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땐 실수였어. 놈무시끼 할아버지 팔을 다 찢어놨어. 죽은 척 하는 거 봐, 저거. 죽은 척이 아니구나. 지금 죽었어. 이놈이 말하는데. 죽은 척 할래, 너 진짜? 나 진짜 죽었다니까.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안 들려, 안 들려. 할아버지 팔을 어떻게 저렇게 다 찢어놨어? 이놈이 말하는데 어디 봐. 날 차라리 호주로 보내줘. 이놈이 고개 안 들어. 오늘따라 고개가 무겁네. 고개 들어. 할아버지 봐봐. 저 피 나는 거 봐봐. 어? 이건 무슨 냄새지? 오메, 과일이다. 먹는 거 나오니까는 아주 그냥 먹는 거 나올 때만 아주. 그래, 나 안 먹는다. 안 먹어. 나 다시 죽을 거야. 죽은 척했고. 에이, 호주산 개놈새끼. 야매주부.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영상 보여드립니다. 요즘 날씨는 너무 좋잖아요. 가을엔 한강입니다. 이런 요트 누가 타나 하셨죠? 아무나 다 탑니다. 우리가 한강변을 지나다니면서 요트가 떠다니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심했거나 아니면 돈 많은 인간들이 한강에서 돈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부자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말에는 24,800원, 주중에는 21,000원이면 요트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넣으셔서 가방 매듯이 입으시면 되고요. 이 앞에 버클을 잠궈주세요. 분명히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돌대가리들 꼭 있습니다. 여기 돌대가리 2인분 계십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람? 연구에 들어갑니다. 급기야 발에 끼우려고 하죠? 아이고. 그죠? 저렇게 입었는데. 있는 척 하지 마, 있는 척 하지 마. 옆으로. 이렇게. 아. 아니, 반대로. 네, 이렇게. 돌머리 탈출. 아. 네,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트 운항 중에는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보시면 해먹이 두 개가 있어요. 이분은 이 요트의 선장님이시고요. 해양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상상했던 선장님은 이런 모습인데 마스크 안에 이런 수염이라도 있으려나? 야매주부. 외국 여행 가면 꼭 이런 배를 타면서 우리 막상 한국에서는 이런 배를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강에서 요트 타고 강 건너를 바라보는 기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처럼 아름다운데 코로나라 여행 못 간다고 투덜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보가토 좋아하시나요? 처음 아보가토를 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밍밍하고 누가 씹어놓은 듯한 맛. 제가 아주 욕하면서 먹었었거든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들어있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버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보가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과카몰리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명란 아보카도 덮밥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명란 아보가토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면 명란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겉껍질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까는 법도 아시죠?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김가루가 있으면 김가루 넣으시고 없으면 마시고 모양 내기 위해 실파 송송 깨소금 왕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페퍼 뿌려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차, 마지막에 참기름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국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어서 빵과 국수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지나가는 길목에 요런 게 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동행해줘야죠.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놈스키가 먼저 침발 안 없습니다. 아, 이런 개놈스키. 국수로 머리통 한 대 맞고 싶은 거지? 전체 4인분 중 2인분을 삶아봤고요. 소스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개놈스키가 침발한 부분 잘 찾아서 싹싹 씻어야 됩니다.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 개놈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서 들기름 냄새 난다. 여기 말려가지고 절임을 한 제가 거죠. 정말 좋아하는 썬드라이 토마토가 오랜만에 카스코에 왔습니다. 썬드라이 토마토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태양초. 이거는 태양토지. 토마토를 말린 다음에 카놀라유를 부어가지고 아유 입으로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먹어보세요. 보통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비닐팩에 담겨져 있더군요. 제가 막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이 썬드라이 엄청 뻥치시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네. 사실은 코스트코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유럽의 맛입니다. 맛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이런 제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처럼 빵을 좋아하거나 파스타 피자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캡처 시간 드립니다. 오늘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밀키트 식품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 카스코의 최근 인기 상품인데요. 낙곱새. 낙지와 곱창, 새우를 곁들인 전골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걸쭉하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째려보다가 고민하고 도전해봤습니다. 조리 방법은 그냥 냄비에 몽땅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박 접시가 전골 냄비처럼 보였는지 이걸 바로 불 위에 얹어놓고 사용했다는 분도 들었었는데요. 이런 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등짝깨나 맞은 분들입니다. 아야! 전문용어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함께 포함된 소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다 넣으면 좀 짭니다.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어쨌든 걸쭉하고 얼큰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듯 싶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이걸 따로따로 사서 요리한다면 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샐러드 만드는 것도 귀찮다. 이거 사시면 맛도 영양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아니지만 찹쌀보리와 율무가 주가 되어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곡물 샐러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채소 위주의 샐러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밥을 위주로 먹던 한국인에게는 매우 좋은 식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양식에는 항생제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를 주고 키우잖아요. 새우 양식. 근데 나는 얘는 자연산이라 너무 좋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감바스 하면 너무 편해. 에? 이걸로 감바스를 한다고? 이렇게 큰 새우로 감바스를 해? 감바스는 이런 새우가 아니잖아. 저 양반 감바스를 먹어보긴 한 거야. 감바스는 이거지. 껍질도 안 깐 저 큰 새우로 감바살을 시도해보는데요. 영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감바사 먹어보긴 한 거지. 이게 정말 스페인식 감바사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내가 스페인 안 가봤다고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거나 스페인에 사셨거나 스페인에서 감바사 먹어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가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새우를 해도 맛있구나. 새우가 훨씬 맛있죠. 무슨 소리예요.
이건 자연산인데. 생각보다 껍질이 쉽게 까지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이지필. 이지필, 껍질 까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침에 먹긴 양이 많은데 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뭐라 그럴까? MSG 맛이 좀 덜 난다고 그래야 되나? 김치 치즈 주먹밥. 이거 맛있어요. 지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출출할 때 딱 먹기 너무. 에어프라이? 이 치즈가 엄청 막 모짜렐라라서 이렇게 막 들어. 역시 에어프라이. 겉대가 약간 누룽지처럼 바삭해. 나이 드신 분들은 치즈가 들어가면 좀 느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짜렐라 치즈와 매콤한 김치볶음밥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햇반을 만든 회사고요. 맛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매콤한 해. 매콤하고 치즈랑 매콤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만 했어. 맘만 몰라고. 어우 시네. 봄에 불맛 가득한 중화짬뽕이 2,000원 할인합니다. 9,990원.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4명이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럼 도전해봐야죠. 먹어봐야죠. 강한 불에 3분 30초 만에 조리를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체크를 좋아합니다. 아니, 체크가 아니고 네모 무늬를 좋아합니다. 그 면찍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재채기 나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어.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저게 뭔데 19만원씩이나 하는 거야? 명품이라니까요. 헬렌 카민스키. 스키자가 들어가니까 러시아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시죠? 호주 명품 브랜드입니다. 우리 집 게누스키 밀키도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 명품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덕. 호주산 명품은 스키자가 붙나봐요.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우리 집 게누스키. 정말 좋은 믹서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쌉니다. 99,900원. 보통 블렌더가 300에서 400W 정도 돌아가는데 이건 무려 1100W의 무지막지한 모터로 돌아갑니다. 미국 갔다가 혼자 사는 아들 건강 생각해서 주석이 하나 사려고 타겟마켓 갔거든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같은 닌자 믹서기가 코스트코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 적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 공주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감바스입니다. 지난번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아르헨티나산 큰 새우로 감바스를 했었죠. 이번엔 트레이더스용 작은 새우로 감바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시장 맛집 네. 순이네 돈돈떡이 레시피를 재현한 제품. 트레이더스에서 순이네 빈대떡을 발견했습니다. 저 빈대떡을 먹기 위해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광장시장을 일부러 가서 먹었단 말이죠. 이제 그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두께가 얇고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주 쌉니다. 3장에 8,380원. 오늘 추천은 해드렸지만 이 영상 보니까 광장시장에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합니다. 추석 연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2탄에서 뵙겠습니다.